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되나 봐. 어, 이렇게 나오네. 뭐해? 뒤쪽을 카라반 창을 달아놨네. 진짜 개방감도 좋고 공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두르면 이제 안에 바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네네네. 용자 TV. 캐노피 캠퍼 제품인데 여기 이제 픽업트럭 위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적용 차종은 포드레인저랑 뭐 시에라 뭐 글래디에이터 뭐 다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픽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캐노피 캠퍼인데 이 특징이 보니까 기본 차체보다 옆으로 좀 돌출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이 보니까 요거 그거다. 아 이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프레임 자체가 좀 독특해 보이네. 옛날에 제가 썼던 캐노피 캠퍼 V1, 큐브 캠퍼 V1 제품에 사용됐던 그런 형태와 동일한 그런 느낌이고, 판넬이 대신 샌드위치 판넬 같아. 샌드위치 판넬의 느낌이고요. 지금 보시면 옆쪽에 콜로라도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진짜 좋다. 외부에 보면은 이렇게 함도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갈고 다닐 수가 있고, 세면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 좋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짱짱할 것 같은데? 덜렁덜렁 거리는 게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좀 하긴 하네. 여기에는 이제 파워탭을 연장을 시켜서 쓸 수 있게끔 하나 보자. 그리고 여기는 오픈이, 아, 이렇게 오픈이 되네. 창문이 오픈이 돼서 선반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게 닫히면 이런 식으로 닫히고, 이게 이렇게 열리나 보다. 오, 그럼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되게끔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카라반 창도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개방감은 진짜 좋다. 개방감은 진짜 좋아. 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으쌰. 일단은 제가 캐노피 캠퍼를 쓰는 입장에서 좋은 거는 출입을 할 때 고개를 안 숙여도 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캠핑카 쓰듯이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점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위쪽에 안쪽에 보면은 일단 개방감이 진짜 좋다. 제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그 사용해 가지고 그 앉아서 생활을 하곤 하는데, 이거는 양쪽에 소파형으로 앉을 수 있어서 캠핑카와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폭도 좀 꽤 넓은 것 같아요. 폭도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네. 지플립 형태여 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리모컨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되게 좋습니다. TV인가 본데? 이렇게 TV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저 위쪽에도 보니까 창이 있네. 카라반에서 쓸 수 있는 창이 또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는 구조여서 여기까지 이제 최대 확장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구나. 여기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있고, 매트도 두툼하네. 뭐 나쁘지 않네. 아, 그리고 좀 이것도 좋다. 원래 이제 콜로라도 쓰는 사람들이 캠퍼탑 쓰면은 요번 창문을 못 써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창문도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네. 이게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원래 안 되는데, 쓸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아, 여기도 오픈이 되는구나. 이 앞쪽도. 이 앞쪽도 오픈이 돼서, 뭐 여기다 발을 놓고서, 이거 이제 좀 위쪽으로 빼면은 테라스처럼도 쓸 수 있겠네. 진짜 좋다, 이거. 일단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괜찮아 보이네. 이런 느낌. 안에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틀 자체는 이렇게 좀 짜져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 이게 지금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인가 본데? 칸 모델로
계단이네 이거. 이게 보면은 이제 후방 텐트 달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보면은 계단처럼 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짱짱하게 잘 버틸 것 같고. 뭐해? 뒤쪽을 카라반 창을 달아놨네. 카라반 창을 달아서 이제 창처럼도 쓸 수 있게끔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재밌네. 전시 특가 판매로 하는 거야, 이거? 어닝? 네, 어닝도 좀 싸게 팔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브라켓이나 이런 것들을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제가 옛날에 썼던 이제 캐노피 캠퍼 큐브 V1하고 형태는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텐트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뒤에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잘 견뎌? 와, 대박이야.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요거는 이거를 창으로 다 바꿔놨네. 우레탄하고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쓰는 형태랑 좀 비슷하긴 하다. 맞지? 너무 귀여워. 오, 괜찮다. 올라와, 이야. 올라와 볼까? 자, 이거는 렉스턴 스포츠 모델이지, 이거. 칸이야? 이게 보니까 진짜 좋은 게 TV가 일단 여기 있고, 일어설 수 있고요. 진짜 개방감도 좋고, 공간 활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리고 이거 우리 거는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얘는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미는 방식이야.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앉았어도 생활하고 이제 여기서도 생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닐까? 아,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나오네. 최대한 나오면 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최장 길이가 나오더라도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 그래서 공간 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 안으로 넣어도 매트를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올라가거나 여기서 시식을 취해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앞쪽이 테라스야.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내려놓고 뭐 명상을 한다거나 바깥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면 여기 우레탄 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보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개방감이 일단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네. 와,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매트도 좀 탐나네. 이거 일부러 원래 다 깔아주는 건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막아두었어요. 아, 괜찮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네. 여기다가 포탑부티나 이런 거 놔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화장실 공간처럼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도 올라가 보면 느낌이 완전 틀리네. 이제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캠핑을 직접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꾸며놨는데 상당히 좀 괜찮다, 이거 의외로. 저는 이제 큐브 캠퍼 쓰고 있는데, 큐브 캠퍼도 물론 만족을 하고 있지만, 이 위에 틀 공간 자체가 네모내지니까 공간이 되게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등도 이렇게 좀 밝아가지고 사용하기에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편하게 보이죠, 이거? 이거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는 방식이고, 이 공간도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좀 이제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을, 매트리 사이즈를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혼자 캠핑을 다니면 뭐 매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니까 좀 줄여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팝업 텐트 느낌, 문이, 그지? 그니까 팝업 텐트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게 있는가 보면 위로 우리처럼 열리는 애들도 있어. 옆으로 열리는 게 나는 난 것 같아? 괜찮네, 이거. 근데 보통 옆으로 열리면 후방 텐트를 못 쓰잖아. 근데 이 제품 후방 텐트를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 여기는 무시동 히터를 배관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해놨나 봐요. 이렇게 해놨네. 온열 배관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했어.
구시동 쪽 그냥 써가지고. 뭐 이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창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큐브 V1 같은 경우는 복합 판넬이어가지고 되게 얇았는데 얘는 이제 짱짱해요. 꽉 차 있어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만 막았네. 한쪽만. 아, 이거 괜찮다. 진짜 깔끔하다. 한쪽만. 원래 이게 캐노피 딱 정석인데. 쓰기에. 그지? 냉장고도 있어. 얘도 칸인가? 네, 칸이고요. 오버랜드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내부까지 꾸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지금 요 캠퍼 쪽은 1,960만 원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네. 가격 나쁘지 않네. 네. 그치? 지금 보트가 1,760만 원이니까 네네네. 저희가 런칭 프로모션으로 해서 네네. 2,160인데 지금 1,9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가구도 다 짜가지고 나오는 거고. 기존 차량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신차에 아예 구성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게 매트가 진짜 모터홈이나 카라반 쪽에 쓰는 그런 매트여서 네. 더 쓰임새가 더 좋은 것 같아. 깔끔한 완성도가 좀 높은 느낌?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수납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걸 들으면 이제 안에 바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네네네네. 나오고 이 앞에는 일부러 경첩을 안 달았는데 경첩을 열면 이렇게 밟아야 네네네. 되잖아요. 네, 그쵸, 연 상태에서 그쵸, 그냥 딱 연 상태에서 이게 오히려 더 쓰임새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공간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캠퍼 제품이라 이렇게 돼 있고 냉장고도 이쪽에서 열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열 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저 안쪽에서도 슬라이딩 돼서 네네네. 앉으셨을 때 좀 머니까 네, 테이블처럼 네, 테이블 확장해서 쓰실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조그맣게 조그만 것도 좀 넣으실 수 있는 보관함도 돼요. 진짜 세세하게 잘 만든 게 여기 코너도 여기 벽 다 쓸 수 있게 해놨더라고. 그쪽으로 수납 공간. 이거 혹시 자석으로 돼 붙나요? 네, 이게? 네, 맞습니다. 이거 사진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런 게 되게 네. 좋겠다. 혹시 올라가도 되나요, 근데? 네, 올라가셔도 됩니다. 키가 돼? 어? 어차. 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침실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란 쪽에 앉으면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성이긴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카라반도 쓰고 있고 캐럿도 쓰고 있지만 이게 세팅이 제일 좋아. 근데 너무너무 완성도가 높은 거야. 이 매트릭스 하면 테이블까지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거나 뭐 간단하게 술 한잔 즐기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 앞쪽에 이제 카라반 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우레탄 창이나 이런 거 쓰게 되면은 그 겨울철 추울 때, 덩개 시즌에는 이제 냉기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좀 따뜻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문이 열리는 거야? 열려. 열리고 여기 뒤에 콜로라도가 있잖아. 콜로라도 창문이 열리면은 쓸 수 있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 고고랜드가 되게 좋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하나하나 좀 구성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요 뒤에 공간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자석으로 해가지고 떼었다 붙일 수 있게 요거 그냥 밑으로 넣거나 따로 치워놔도 되니까 공간을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적재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뒤편에도 뭔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처럼 뒤쪽에 이제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건을 올리긴다거나 간단하게 공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잘 해놓으신 것 같고요. 위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레이싱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랜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자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 형태로 붙는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게 조금 높이가 낮아서 요거는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변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제작.
용자TV